네, 여러분들 심탑 27층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많이 늦어서 빨리 갈게요. 자, 라이언 델룬즈로 가고요. 라이언 델룬즈 그리고 앞쪽에 카레로, 아일린, 키리엘 이런 식으로 일단 덱을 구성해봤습니다. 별은 일단은 포기하고 일단 깨는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지금 빨리 너무 빨리 지금 급하다 보니까 일단은 플스는 약간 조금 극딜 플스로 했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일단 조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잤거든요. 녹화도 지금 약간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자, 일단 유성호를 쓰고 딜 한번 넣어보자. 좋아. 일로 때리면 좋지. 근데 주댐 터졌네. 생각보다 빠르게 깨야 될 것 같아서 네, 조금 뭐 걱정 아니 걱정도 되는데 일단 뭐 한번 해볼게요. 자, 허후. 아일린이 지금 부활은 일단 없는 상태. 지금 전부 다 부활은, 라이언 빼곤 다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 학세. 자, 이제 굉장히 빨리 껴보자. 와, 역시 단단하네. 많이 단단하네요. 어우, 큰일 났다. 빨리 껴야 돼. 자, 일단 카르마 잡고. 일단 그래도 주격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겠지. 자, 깨는 게 목표예요. 그냥 깨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거 목표가 없어. 야, 죽겠다. 진짜 리얼 죽겠다. 카레론이 아마 스킬을 쓸 텐데, 이거 우리 카레론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네. 가능하나? 물 한 번 더 깎고 사신을 쓸 거 그랬나요? 조금 아쉽네. 그래도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일린도 죽었고 난리 났네.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네. 역시 장난 아니네. 자, 빛 일단은 공격하고 안되면 킬을 각성기도 키겠습니다. 그렇지. 카르마가 굉장히 부담스럽네. 써야 돼요. 이거 죽는다. 빛 나가면 안 뜨네. 이거 많이 불안하네요. 굉장히 많이 불안하네. 일단 카르마를 주격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일단 목표입니다. 감전. 카르마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변신해서 주격으로 두드려 박읍시다.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잘못 눌렀네. 괜찮으려나 이게. 자, 헌터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형 이렇게 일단 마무리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변신 안 하고 그냥 스킬 쓸 걸 그랬죠. 좀 판단이 좀 아쉽네. 자, 일단 라이언 꼬아볼게요. 어디로 가는지. 여기로 가네요. 오케이, 한 마리 제거. 거의 제거죠. 좋아, 평타 좋아. 일단 주격 쓰면은 줄로 가니까 일단 바로 쓸게요. 좋아. 변신하기 잘했네. 자, 이거 이 덱으로 깨나? 불사도 일단 하나도 없고. 자, 카레로는 1라운드입니까? 죽은 상태였는데. 그렇지, 에반 잡으면 이제 딜 잘 들어가고. 자, 방심하지 말고 마무리를 잘 해볼게요. 아일린이 앞쪽에서 몸빵을 잘했고. 상대 라이언이 또 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하네. 자,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녹화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약간 좀 급하게 녹화한 거라서 약간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요거 써야 됩니까? 유성우 썼어야 되네. 바본가. 바보질이구요. 자, 부활. 자, 바로 사신 쓰고. 4분을 일단 넘었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델룬즈 라이언이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델룬즈 라이언을 일단 거의 뭐 모든 걸 깼고, 앞쪽 애들이 조금 버텨줬고, 카레론은 빨리 죽었지만 이렇게 해서 일단은 깼네요. 27층도 네, 일단은
한 방에 클리어를 한 모습입니다. 별은 보겠네요. 자, 이렇게 클리어합니다. 이게 이제 깬 게 좋은 거니까. 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 심탑 28층. 아, 18층 도전 갈 텐데 제가 28층을 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일단 제 덱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도 맨날 잘못해서 일단 27층까지 깼는데 28층은 처음입니다. 일단 처음인데 덱은 구성을 했어요. 여포로 일단 하고요. 앞쪽에 에반, 테오, 소이, 스파이크 요런 식으로 일단 구성을 해봤습니다. 상대도 굉장히 강력하고 체력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첫 도전이니만큼 약간 조금 긴장도 되는데 일단 가볼게요. 일단은 별은 포기하죠. 별은 포기하고 일단 깨는 게 목표입니다. 오, 좀 긴장이 좀 되는데요. 좋습니다. 자, 일단 매날리기로 한번 끌고주고요. 소위 생각보다 좀 잘 들어가네. 오, 뭐야 이거. 오, 네, 좋아요. 이거 끌고 아사리 소위를 다 끌고 옆으로 바로 잡읍시다. 자, 오, 세네. 앞쪽에서도 얘를 오히려 뭐야 넓게 바로 먹히네요. 자, 이걸 바로 지진. 야, 이거 반칙 아닌가? 뭐 이걸 키노? 네? 자, 뭐야 이거 갑자기? 갑자기 이걸 키네. 자, 괜찮아요. 당하지 마시고 일단 에반 방패는 방패구로는 일단 없는 상태. 부활은 일단 에반과 테오가 있습니다. 스파이크도 있고, 에반 테오 스파이크. 저는 좀 다 벗기고 가고 싶은데. 일단 방패 키고 1라운드부터 약간 조금 뭔가 장기전의 분위기네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이거 여포 걸 그냥 쓸까? 자꾸 못 쓰겠네. 자, 일단 갈게요. 여포 걸 일단 쓰자. 라이언은 뭐 어떻게 잡겠지. 진짜 세네요. 장난 아닙니다. 네, 쟤도 한 방에 보내야 되는데 아끼지 말고 바로 다 쓸게요. 강자. 어우, 얘 죽으면 답 없습니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일단 마무리를 다 하지 못했고. 와, 이거 큰일이네. 와, 여포가 바로 죽었습니다. 어렵네. 빨리 깼어야 되는데. 라이언이 장난이 아니네.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여포 없이 가능할지 모르겠네. 자, 일단 굉장히 힘들게 다음 라운드에 또 진입할 것 같아요. 이거 1라운드인데 쉬울 걸 예상이 됐는데 너무 좀 방심을 한 그런 모습.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에반도 일단 죽고, 에반 부활. 자, 앞쪽 애들이 딜이 그렇게까지 뭐 약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딜을 넣어볼게요. 일단 마지막 3라운드 일단은 가서 일단은 뭐 어떻게 해보는 걸로. 일단은 요거 하고 넘어가보자. 빨리빨리 깨보자. 하네. 어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소위 거를 3라운드에 쓰는 게 목표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테오 벨진을 할 걸 그랬네요. 테오가 굉장히 세네. 와. 테오 벨진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테오 벨진으로 한번 가자.
태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네. 저 강자 선양도 애가 맞으면 되니까 저렇게 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역시 어렵네. 28층 장난 아니네요. 전 제 덱을 믿습니다. 오늘 소위가 뭐 이렇게 빨리를 켰지. 날개바람을 굉장히 난감했네. 바로바로 갈게요. 그냥 소위는 뭐 나중에 잡자. 자, 일단 델리카 잡고 자 쭉쭉 가보자. 딜 계속해서 넣을게요. 이번 각성기 얘네들 각성기 왜 이렇게 빨리 차는 느낌 맞죠? 뭔가 빨리 차는 느낌. 자, 태우 쓸지. 태우 무기는 일단 10강이랑 8강입니다. 굉장히 일단은 무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지. 일단 흑익으로 턴감으로 어차피 많기 때문에 자 속삭이. 그렇지, 요거 잡고 바로 적토. 자 이때 3마리 남았네요. 자 심정속이 저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오 좋습니다. 다행이네. 요거 하고 얘는 이제 요걸로 마무리하네요. 요거 요렇게 가면 가볼텐데 일반이 안 죽었네. 죽었네. 좋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네요 강자. 자 얘는 한번 죽어도 상관없긴 한데 또 그래도 안 죽었네요. 굉장히 좋네. 요거 지금 잡아야 돼요. 아 좋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넘어갑니다. 우후 어렵네. 자 훈장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아 네, 요거부터 바로 가자. 여기서는 비단만 무효화. 간통기로 뜨듯이 잡을 생각인데 저는 지금. 좋아요. 연이가 치명타 안 떴네 까비. 자 고궁. 자, 태우 죽어도 괜찮습니다. 부활도 있고요. 나쁘지 않은 상황. 웬만하면 안 죽고 넘어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한데. 그냥 쓸게요. 지금 쓰고 지금 쓰자. 지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쓰고 애들 죽으면 안 되니까. 자, 옆 한 번 더 갈게요. 어렵네. 레이첼 이거 레이첼 한번 더 잡아야 되잖아요. 어렵네. 자 에반이 죽으면 안 돼요. 오 피 채우고 좋아. 상대 스킬이 있거든요. 글쎄 이게 일단 태워 죽고 이렇게 잡을 수 있나 소위가. 일단 좀비 상태로 가는데 3라운드 뭐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좀비 저거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닌가. 자 일단 2라운드 클리어 좋습니다. 3라운드 좀 장난 아닌 애들이 좀 나오긴 하네 여기도. 자 일단 딜을 넣을게요. 1킬가 반피 빠지네. 흑풍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요. 오 좋습니다. 아직 괜찮네. 나쁘지 않은 상황. 일단 계속해서 딜적으로 무역 갖고 이런게 아니라 일단 계속 딜만 계속 넣어볼게요. 태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태우 스킬을 일단 위주로 계속 쓰고. 네 자 에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에바는 어쩔 수 없고 자 흑이 자 좋아요. 일단 에스파 단마리 잡고요. 역시 태우가 굉장히 강력하네. 와 적토지 일로 오네요. 다행입니다. 와 태우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소위가 죽었고요. 자 여기서 여포가 일단 해야 돼. 다 해야 돼. 여포가 합의 지금 바로 가야 됩니다. 자 굉장히 긴장되는데 야, 이렇게까지 뭐 야 28층 처음 깹니다. 와 28층 처음 깨네요. 여포 태우 이런 조합으로 일단 깹니다. 한 마리 죽어서 별은 못 땄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와 28층 와 고맙습니다. 안녕.